개그계의 거장이시죠. 영원한 젊은 오빠 이마룡 씨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젊은 오빠 이마룡입니다. 아, 쑥스럽구만. 안녕하세요. 임해롱이라고 해요. 아, 이게 낫지. 진짜 절로 안 가. 해롱 씨 좋아요. 너는 아직도 잘하는구나. 난 진짜 어색해. 중고등학교 때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고 그래서 천재 소리 들었지. 천하의 재수 없는 농담. 이렇게 막 운동하고 이렇게 젊게 사는데 기억력 같은 건 어때? 요즘 보면은 이제 대본을 외울 때 조금씩 깜빡깜빡하는 경우는 있어. 화장품이나 약 용기가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데 구강으로 뿌리는 스프레이였는데 비슷한데 알고 봤더니 발에 뿌리는 물질을 그런 경우. 뇌세포가 줄어들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. 우리 뇌세포는 30세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고 뇌의 부피도 감소합니다. 부피가?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행동 반응도 느려지게 되는 거죠.